배우시려면 톡송. 여러분, 재간을 배우시려면 역시 톡송. 톡송 많이 찾아주세요. 오승근 씨의 최신곡 주인공은 나야 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로디 볼게요. 한 박자 앞에 쿵 쉬고 울어도 봤어 쿵 웃어도 봤어. 자, 울어도 시작.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여기서 반 온 끊는 목입니다. 네, 온 끊는 목은 뭐냐면은 바. 그 다음에 거기서 끊는데 끊기 위해서는 한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그린도 네, 또 하나 더 내리는 겁니다. 그죠? 웃어도 봤어 아소 봤어 웃어도 봤어.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끊는 목을 적용하면은 웃어도 봤소를 바로 붙여야 되니까 웃어도 봤소 이렇게밖에 하니까 끊다가 말아버리면 그런 기분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는 보조음을 하나 더 넣어서 보조음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라? 네, 소의 소와 같은 음을 같이 앞에 하나 붙여라. 자, 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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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도 봐 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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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도 봐 아소 이렇게 되게. 자,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그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네, 산전수전 네, 전 요거 하나 꺾고 갈게요. 자, 그러면 몇 개를 꺾었는가 볼게. 산전수전 몇 개? 네 개. 네 개로 꺾는 것은 온 꺾는 목이야. 자,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자, 다 겪어 이거 뭐야? 두 개로 꺾으니까 반 꺾는 목입니다. 반 꺾는 목을 할 때는 우리가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음을 위로 던지듯이 다 겪어서 꺼 꺼. 저 위에 나무에 있는 맛있는 홍시를 하나 이렇게 탁 따가지고 내리는 이런 느낌. 다 겪어 할 때 네, 배를 두 번 톡톡. 그렇지. 눈앞에 홍시가 아른거리지. 다 겪어봤어. 내가 하는 짓을 봐봐. 다 겪어봐. 이게 아니라 다 겪어. 아무도 모르게 안 딴 것처럼. 알았지? 다 겪어봤어. 자, 오케이? 자, 시작.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좋다. 그 다음에 이왕이라면인데 라자를 네, 이왕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네, 우리가 요런 정도로 넘어가면은 우리 실력에는 조금 섭섭하죠. 네, 그래서 여기다 꺾겠습니다. 네, 자, 라를 한번 꺾어봐. 이왕이라면. 자, 이왕이라면. 그래,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안 꺾이잖아. 왜 안 꺾이냐 하면은 요것이 어떤 음으로 통해가지고 꺾어야 할지가 지금 설계도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왕이라 뭘 꺾지 지금? 라를 꺾지. 그러면 봐, 이에서 라가 지금 한음이 올라갔잖아. 올라가고 다시 거기서 또 올려서 또 꺾어야 된다. 이중 꺾는 목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이왕이라면 시작. 그렇죠. 지금 이제 딱 끊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노래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왕이라면 이래놓고 자기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노래를 배우신 우리는 뭐냐면은 이왕이라면 올려놓고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서 끊는 겁니다.
그죠? 네. 이왕이라면. 그래서 이중 끊는 거 시작. 이왕이라면. 이쁘다. 기가 막히네. 아,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인생.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이중 끊는 법. 자, 남은 내 인생. 그렇지. 인자를 올려놓고, 거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남은 내 인생. 셋, 넷. 천재 났다, 천재 났어. 어쩌면 키가, 이 오승근 씨가 만약에 이런 장면을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오승근 씨도. 네. 오승근 씨가 워낙 또 꺾는 거 하면 또 오승근 씨잖아요. 네. 정말 팔자로 꺾는데, 예, 그런 오승근 씨도 여러분들 꺾는 거 보면 아마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자, 여기가 꽃길이면 나가 이게 면나 사이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럴 때는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면자를 네, 활강을 시키거나 아니면 반 끊는 목을 만들어줘서 두 개로 만들어줘서 중간에 보조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꽃길이면 면 이렇게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하면은 자연스러워지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꽃길이면 나는 이렇게 하면 바로 툭 떨어지는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해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왜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때 네, 지난번 홍수에 네, 징검다리 하나가 쑥 쓸려 가버렸어. 네, 그럴 때는 그 중간에 다시 네, 징검다리를 하나 갖다 놓는 듯이 네,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몇 개? 아닌데? 나는 노래는 네 개로 불러놓고 왜 세 번 이걸 세 개로 하고 있어? 자, 나는 좋겠어. 겠소. 네 개, 그죠? 나는 좋겠어. 자, 꽃길이면 셋, 넷.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케가 네 K에서 네 개를 우리가 꺾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는 몇 개? 네 개. 아 같이 똑같은 개수로 네 나는 좋겠어. 배가 이렇게 톡톡톡 해야지, 그죠? 네 김지현 선생님 그동안 톡톡톡 하는 거 안 잊어먹었겠지? 네.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이렇게 트로트와 비트로트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국 복부가 그 개수만큼 따라 부느냐 안 따라 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할 거 다 했는데 트로트 맛이 안 나요. 이거는 배가 안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길이면 나는 좋겠어. 이렇게 배가 따라붙어야 이게 트로트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쿵.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꿈 같은 세월. 네. 돈으로도 또 이거는 뭐요? 반 꺾는 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돈으로도 하는 거는 뭐냐면 약간 민요풍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민요에서는 뭐, 나라, 이렇게 된 민요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민요의 가락이 나오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예, 이렇게 가도 되는데, 네.
세월 갈 때 밑에서 위로 원자로 이렇게 상향 진행을 합니다. 상향 진행일 때 쓸 수 있는 것이 뭐더라? 흔드는 목. 흔드는 목. 만약에 이게 흔드는 목을 적용한다면은 금 같은 새에서 내려라 올려라 월을 붙여라 월 금 같은 세월 금 같은 세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흔드는 목은 뭐냐면은 네 흔드는 목은 그 흔들고자 하는 음에서 한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다시 올려라 이거죠. 끊는 목은 뭐냐면은 끊고자 하는 음에서 올려라 내려라 이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뒤에 꼬리가 하나 올라가는 게 더 붙은 것이 흔드는 목인데 그러면 여기서 금 같은 하고 보자. 금 같은 세월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왜 그러면 거꾸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죠? 내려가고 올라가는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금 같으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에 위에 있게 돼. 셋째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만약에 있다면은 네. 밑에 있다면 밑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올라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세월 금 같은 세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떨 때 하냐면은 네,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짝사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사랑한다고 떨어졌어 위에서. 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자리가 올라간 음이 되고 다시 하나를 더 내리고 올려야 되는 거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때문에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내려갈 때는 그냥 아예 셋째 떨어지는 거 그 음이 네 앞에 있는 거 이것이 없어도 요거 자체가 그냥 이미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금 같은 세월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네. 한번 가면 오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오지 여기는 으으으으으 해가지고 배를 세 번 통통통 쳐가지고 올립니다. 오지 그 다음에 않는 뭐지? 않는 노용석 선생님, 요거 반 끊는 목 두 개 맞나요? 네. 그래? 아, 그래. 그럼 반 끊는 목 할 때는 배를 한 개씩, 두 개에다가 배를 몇 번씩? 두 개, 두 개. 오케이? 그러면은, 안, 두 개. 안, 허허. 그 다음에, 는, 허허. 그지? 안, 는, 네. 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띵똥, 띵똥. 똑같은 음정이 3개 이상 연속될 때는 또 뭘 하라 그랬지? 방향성을 주라 그랬습니다. 몇 개씩 묶어서? 두 개씩 묶어서. 그래서 안 왼쪽, 는 오른쪽. 네, 그래서 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않는데 자, 한 번 시작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오케이? 예, 요렇게 이제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뻐지는데, 오승근 씨는 또 이, 기교의 달인이라서, 거기다가 대자에다가 활강을 또 하나 더 시켰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하는데, 시작.
오케이. 뭐 우리 선생님들은 뭐 방향성까지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활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누워서 완전히 다 떡먹기죠, 그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네 아예 우리 누워서 그냥 합시다 그냥. 주저하지 말고 자 주저하지 말고 시작. 주저하지 말고 나왔다. 말 뭐지? 말. 아 반 끊는 거 그죠? 배 두 번 톡톡. 그 다음에 망설이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로 말 반 끊는 거. 네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자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자 만약에 키기를 줄 수 있다면은 하고픈 일 하고 네 빨리 꺾습니다.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시 요거는 반 끊는 거.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예 오케이. 예 그래 그래 자 그래 그래 반복 어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듬만 보면은 띵땅 띵땅 이렇게 돼서 자 아까 같은 리듬이 세 개 이상 연속될 때는 방향성을 주자. 그래서 그래 그래 왼쪽 오른쪽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띵땅땅땅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내인 왼쪽 생은 오른쪽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할 때 짜잔 오케이.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시작.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꺼 그래 내꺼도 좋은데 뭐 음정이 그 모양이야 왜 뭘 음정이나 맞춰놓고 뭐 내 거니까를 찾아야지. 예. 자, 그래서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까지 갑니다. 자,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띵땅 띵땅 같은 리듬이니까 주인공은 나까지 갑니다. 네, 주인공은 나 주고 그 다음에 야 나 네 거기다 대고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겸손한 맛이 없어지죠, 그죠? 아무리 지가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나야 나에서 절제. 자 그래 그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 그래 그래부터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야 나 이거죠. 자 그럼 몇 번 끝끝하면은 야 나 나 야 온 끊는 목. 그래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 속에도 지금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꺾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맛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오묘한 그런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